CCTV인데요. 1차로, 2차로는 좌회전, 3차로, 4차로는 직진, 5차로는 우회전 화살표 그려져 있네요. 이곳에서 좌회전하러 오는 차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네, 그 차가 사고 나가는데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쭉, 저 삐딱선 있다, 삐딱선. 요차 삐딱하죠, 요 차? 예. 이런! 오호! 야, 다시! 저 삐딱선, 요 보일까요? 요차 입장에서 보일까요? 지금 저 차는 좌회전하게 해서 1차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이거 보이나요? 요 차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쭉 오는데, 이때. 요 차는 브레이크 잡지만 요차 입장에서 요차 브레이크 등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상황이겠죠? 안 보이니까 쭉 가는데, 와, 유턴을 저 따위로 하다니. 네. 유턴은 미리 여기서 한칸한칸한칸 와서 이렇게 해서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대 몇입니까? 자, 당시 신호는 직자 동시 신호였어요. 좌회전하러 정상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턴한 차100% 잘못이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상대 차는, 요 차는, 예, 이럴 때 항상 70대 30 얘기하죠. 진로병준주 사고일 때는 70대 30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는 100대 0입니다. 100대 0인 이유는, 삐딱선이 보이면 삐딱선 기적소리 빵빵빵빵빵 해주겠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툭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답니다. 1년 만에 소송 끝에 80대 20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이없게도요. 8대 2래요. 우리 보험사도 믿지 못하겠어요. 예. 상대 보험사에서 8대 1을 끝내줘서 우리 보험사를 얘기해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소송해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분이요. 본인이 항소를 하려면 본인이 보조창구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1심에서. 근데 원고 보조창구 신청 안 하셨어요. 불박차 보험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어요. 상대는 변호사 없어요. 근데 8대 2로. 그거 진 거죠? 예. 대인합의 끝났나요? 대인합의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대인합의 안 끝났으면 본인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는요, 이거 항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항소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직 합의하진 않았고요. 예. 몇주 진단 나왔고요. 치료를 몇 회나 받았나요? 입원했던 얼마 동안인가요? 예, 저랑 동승자 아직까지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참 다행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사건이요. 보험사에서는 항소심과도 똑같아. 판사 동일체는 없어요. 근데 아예 어차피 1심 판사가 8대 2, 뭐 항소심 똑같아. 그러면서 사정 변경 있나? 새로운 증거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 무슨 증거 있어? 아,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소심 가면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 들어요. 뭘 몇백만 원 들어? 이거 보니까 30만 원짜리예요. 변호사 비용. 좀, 보험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30만 원더 드립니다. 그럼 한 50만 원 주겠죠. 그것 때문에 항소를 안 한다고요? 예, 보험사 항소 안 하면, 보험사는 항소 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뭐, 지금 30만 원, 네. 패소 금액이 28만 원인가 그래요. 30만 원이 채안 돼요. 아, 30만 원짜리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50만 원씩 들여서 아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대인 손해배상 나간 게 있잖아요. 대인 합의금 100대 빵이면 다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예. 그럴 때 마지막까지 안 하는 방법은 보험사한테 항소해 주세요. 항소해 주세요 했는데 항소를 안해 주는 거그 증거로 다 남겨 놓으세요. 문자를 주고 받든가 통화한 거 녹음을 남겨두든가. 그리해야 100대 빵 이걸 항소해달라는데 보험사가 안 해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다친 건 저랑 동승자 다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소송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지난번에 80대 20이 끝냈잖아요. 아니 항소해달라고 애원해도 안 해줬어요. 애원해도. 그게 판사님 제대로 판단해 주세요. 아이 그래도 우리 동료 판사 80대 20인데 저도 80대 20 하겠습니다. 그리 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항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그랬죠, 제가? 보일까요? 보일까요? 자, 삐딱선 기적 소리. 저 보일까요? 자,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지금 요차 브레이크 잡는 거 블박차 운전은 여기를 보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안 보이고 쭉 나오는데 안 보이는 차 갑자기 이제 늦었죠? 이제는 늦었습니다.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험사가 항소안 해주면 본인이 직접 소송해서 꼭 100대 0 판결 받으십시오.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본인 혼자 해도 충분히 지금 설명드린 거 주장하시면 네, 100대 0 판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가 100대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상식의 최소한이 법이고요.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100%였습니다.